미국 주식 재밌게 배워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오늘도 유스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이항현 교수 두 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네. 저녁 때 네.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네. 뭐 오늘, 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네네. 원래 그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죠. 최근에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일단 맞아요, 여기서 맞아요. 진행할 겁니다. 네. 네 18시부터. 네. 예. 그렇죠. 예. 오후 6시 예. 18시죠. 예. 예. 괜히 왜 저는 예. 그 단어 숫자 예. 읽을 때 예. 18시부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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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을 합니다. 예. 느낌이 쎄하다고. 예. 왜 쎄해요? 왜 쎄하신 예. 거죠? 예. 이항현 교수님도 함께 하시죠? 네, 맞습니다. 저 같이 네. 하고요. 18시부터 네. 6시라고 하세요. 아, 6시부터 8시까지 네. 오늘 진행하고요. 네, 네. 주제는 미국의 주식의 성장주를 어떻게 좀 어떤 개념을 찾고 어떤 주식의 성장주고 네네. 좀 대안이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관한 논의가 2시간 동안 있을 예정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나단님께서 점심시간 딱 맞춰서 생방 시작했네요. 세 분 다 건강하시고 18시 드립으로 시작하시네요. 후후후 하면서 웃으시는데 미주얼 고주얼의 연장선인가요? 하셨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미주얼 고주얼로 이제 미국 주식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딥하게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성장주에 대해서 집중적인 강의를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마련했으니까요. 근데 아마 제가 없으니까 약간 좀 심심할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죠? 아, 뭔가 좀 떨어지죠. 느낌 떨어지고 호응도 예, 뭐. 떨어지고 집중도에서 약해질 수밖에 예, 그렇다고 없는 뭐 단점이 제가 있죠. 남아있겠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네. 예,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저희 뭐 유튜브로 다 온라인 생중계 되죠. 예, 그런 생중계 된다고 하니까요. 아, 여러분들 네. 채팅창 통해서도 두 분은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생중계 됩니다. 저희 채널K 플레이어나 유튜브창 통해서도 오늘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생중계 된다고 하니까 그 내용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소연님께서 구글 AC주 주식이 있던데 차이가 뭔가 하셨는데 여도원의 돈되는 돈TV에 요거 내용 올라왔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 보고요. 오늘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 보고요. 목요일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또 금요일에는 이번 주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나눠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에서 보고 다음에는 오프라인에서 꼭 봐요 하셨는데 맞아요. 피트니스님 말씀처럼 이게 좀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고 나면은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탕과 냉탕 하루마다 바뀌는 장 같네요. 미지근한 게 좋지 않나요? 너무 막 뜨거우면 또 뜨거우면서 막 나오고 싶고 너무 차가우면 아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이렇게 따뜻하게 쭉 가는 그런 온기 있는 시장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무슨 이야기를 할지 요거를 제가 여러분께 퀴즈로 내볼게요. 저는 사실 탄산을 잘 안 먹거든요. 네네. 너무 다 알려드렸나요? 근데 아, 이건 햄버거 먹을 때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햄버거랑 피자에는 딱 어울리죠. 그렇죠. 네. 느끼한 거 먹을 때는 이제 딱 먹고 나서 이걸 입가심을 해줘야 네. 정말 그런 느끼한 거 먹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올려주세요. 바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코카콜라 그리고 펩시. 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펩시콜라 좀 얘기해. 펩시. 예, 펩시. 사실 네. 코카콜라를 더 많이 먹지 않아요? 아,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과 약간 다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코카콜라가 이제 콜라만 보면 점유율이 높은 건 사실인데요. 그 하는 사업 분야라든가요. 그 어느 정도까지 확장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른 스토리를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데요. 네. 물론 생긴 건 코카콜라가 먼저 생긴 게 맞습니다. 아, 펩시콜라 약간 더 늦게 생겨서 1893년대에 약사가 이제 개발했고요. 미국 노스 캘리포니아에서 브레드라는 사람이 만들어갖고 이름이 브레드의 음료수라는 이름을 첫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펩시고 오른쪽이 코카콜라 낯이 있는데 이제 다들 말씀하셨다시피 선호도는 다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코카콜라가 콜라만 보면 점유율이 조금 앞서 있는 건 사실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펩시는 펩시의 콜라뿐만 아니라 탄산수뿐만 아니라 먼저 좀 올게닉이라 그래갖고요. 요즘 올게닉 쪽이 잘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유기농 쪽에 주스라든가
다양한 음료. 요즘 네. 레디 투 드링크라 그래갖고요. 요즘 그냥 슈퍼나 이런 데서 음료를 많이 사잖아요. 캔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은 레디 투 드링크라서 RTD 시장이라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가면 이제 코카콜라보다 좀 더 앞서 있고요. 또 좀 보여드리겠지만 과자류나 이런 거 스낵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건강식품.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귀리잖아요. 귀리. 귀리. 예. 그렇죠. 지방을 이렇게 네, 빼준다고 네, 해가지고. 네. 그 귀리 관련 제품들에서 딱 보죠. 아 이것도 펩시코에 하는 거 있는데요.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오늘 그래서 이런 정도 하면 매번 제가 얘기하는데 오늘은 퀴즈를 내려고 안 갖고 왔는데 네. 제가 이런 거 할 때보다 뭐뭐 500 회사 있죠. 네네. 포춘 500이요. 네네. 어디에 밀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펩시와 코카콜라 중에요? 예. 예. 오늘 펩시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펩시가 위에 있겠죠. 맞죠. 근데 의외예요, 약간. 의외죠. 네. 코카콜라가 더 위에 있을 것 같았는데. 코카콜라는 겨우 100등입니다. 겨우라니요. 500등이에요. 겨우 100등. 펩시는 몇인데요? 펩시는 무려 48등입니다 지금. 펩시가 정말 아, 그만큼 차이가 있네요? 많다는 거죠. 전체의 포춘 500에서 평가하는 기준을 보면 조금 더 앞서 있고 그 네. 반 정도는 앞서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훨씬 더 앞서 대단하네요. 있는 대단하네요. 예. 지금 보면 앞서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펩시에서는 네. 콜라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네. 브랜드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이거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가 RTD인데 네.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매장에 가시는 거 말고 요즘 슈퍼는 편의점에서 네, 편의점 파는 거 있죠. 그걸 이제 RTD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펩시에서 만들어요? 아니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네네네, 죄송해요. 이게 지역별로 있어요. 이어도 랭커님 그래갖고 네. 국내에 있는 거는 제가 알기엔 동서회사입니다. 동서? 예. 아 우리나라에도 약간 우리나라 제가 알기엔 그런데 아마 스타벅스 여러분들 그 아주 좀 슈퍼가 그 편의점에도 있잖아요. 네. 딱 뒤에 보시면 제조원이 아마 지금 동서로 있는데 저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알기엔 그래요. 코리안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 스타벅스 코리아가 관련돼 있지만 제조원은 제가 알기엔 그런데 미국이랑 북미, 중남미 있죠. 벌써 10년 됐는데 네. 그거는 펩시가입니다. 그럼 그 맛이 다를까요? 레시피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뉴욕에서도 병으로 든 스타벅스 먹었는데 맛은 비슷했거든요. 다 똑같죠. 똑같은 원두 자기네가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맞는 거로 만드니까 다 똑같은데 그게 있고요. 그 다음 화면 보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네. 제가 아는 브랜드가 네. 미란다. 립톤. 네, 립톤은 이제 티고요. 저 네. 트로이 뭐죠, 저게? 트로피카나. 네. 저것도 많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드시죠. 네. 마운틴 듀. 네. 뭐 맥콜이나 밀키스는 없네요. 그리고 저 네. 뒤에 보면 아쿠피나라 그래갖고 이게 네. 그 생수거든요. 아, 네. 저것도 뭔가 좀 이렇게 프레시한 그런 건강한 물이에요? 뭐 그렇다고 보이지. 뒤에 저기 산 있는 거 보니까 뭐 어디 알프스 산맥에서 나온 물인가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 일반 아니에요? 생수인데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일반 생수인데. 정말 다양한 네. 음료 라인. 게토레이 있고요. 게토레이. 예, 그 예. 있고요. 마운틴 듀 이런 거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 화면이 넘어오면 바로 이제 사실 코카콜라도 마찬가지, 펩시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그 자체 탄산 음료 맥주보다 왼쪽에는 올게닉 쪽에서의 히트를 많이 하거든요. 올게닉 이런 쪽에 보면 게토레이, 올게닉 이런 라인들도 많이 있고요. 바로 오른쪽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케이크 오트가 이거 모르세요? 네. 귀리들 보시면 어르신들 보면 그러니까 나이가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거 보면 예전에는 소위 양키 물건이라고 많이 했을 때는 다 이걸 먹었고 지금도 미국에서 귀리는 이게 그냥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게 뭐 우유에다 귀리요. 타 먹는 거예요? 네, 귀리의 수많은 종류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TV에서 뭐 건강 식이라서 귀리 이렇게 만약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귀리 가서 마트에서 사오잖아요. 네. 그 귀리 한번 해보셨어요, 직접? 저는 당연히 안 해봤죠. 한번 해보세요. 30분 돼도 익지가 않아요. 왜요? 워낙 귀리를 원 귀리를 갖고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뭐 쪄서 먹어야 되나요? 아니죠. 제 말은 10분, 20분 막 끓여봤자 식감이 씹어서 살아있다. 먹기가 힘들어요. 잘 아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은 약간 가공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뜨거운 물에 갖고 한 2분이면 바로 먹을 수 있게 해놓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귀리 좋다고 해서 마트에 가서 여러분 뭐 이마트가 사시잖아요. 근데 저는 집에서 밥에 엄마가 네. 이렇게 같이 믹스해서 그냥 엄청 많이 씹히잖아요. 저는 그 오독오독한 네.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그걸 그냥 압력밥솥에 해서 먹는 네네네. 거지 보통 5분 10분에 갖고 근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가 되는 거거든요. 케이크 오트가 이게 많이 팔리는 거군요. 이게 대표 브랜드죠. 근데 이게 펩시 거라는 거 보면 많은 분들 깜짝 놀라죠. 그러게요. 사실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네. 콜라 하면은 굉장히 이제 뭐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이성느라 먹지 맞습니다. 마라 그러는데 그게 네. 아니라 건강한 이런 관련된 식품도 많이 만들고 있고 지금 앞서서 제가 스타벅스 있네요 했는데 지금 네. 뒤에 바로 스타벅스와도 20년째 파트너십을 그러니까 맺고 연평균 있다고요? 22%가 성장하고 있고요. 북미 RTD 시장 전체 RTD 시장 커피 시장에서 보면 97%. 그러니까 커피도 다른 브랜드가 있죠. 그렇지만 네.
다 이거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트코 가서 다 이거 예를 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있겠고요. 그만큼 그 중에서 스타벅스 커피나 스타벅스 플라푸치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되면 인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타벅스랑 이런 것들의 콜라보레이션이 지금 중미 중남이면 그 시장을 장악한 거잖아요. 서울은 한국은 공동수집품 더 가져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느낌이죠. 그만큼 시장을 지배하자고 말씀드렸다시피 코카콜라를 많이 콜라에선 드시지만 시장이나 규모나 월가의 평가는 펩시가 절대 드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그 콜라에만 갇혀있던 사고를 오늘 네. 이 교수님께서 좀 그 스펙트럼을 확 열펴주셨어요. 다른 거라도 스타벅스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스타벅스와 관련된 20년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펩시 그리고 건강한 관련된 식품도 만들고 있다.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데 펩시가 이뿐만 아니라 배당 쪽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대단하다고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예, 배당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25년 네. 연속 배당을 증가시킨 기업인데요. 네. 제가 늘 얘기했지만 배당 수익률보다는 배당금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깜짝 놀란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웅문S에 네. 이런 그림이 있어요. 배당에 관련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실리기가 쉽지 않은데 네. 지금 제가 잠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화면 번호가 펩시콜라가 뭐예요? 지금 0606 화면입니다. 네. 0606. 번호도 쉬워요. 0606. 예, 0606. 예, 0606. 근데 이제 보시면 펩시가 지금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콜라가 많이 팔아서 그런 게 아니고 생수 같은 게 많이 팔리다 보니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만약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동안 알았던 거 배당 수익률 한번 넣어보면요. 넣어보면 이렇게 지그재그 밑에 그림이 좀 가, 지그재그 나와줍니다. 지그재그로. 네. 이게 배당 수익률이라는 거는 주가분의 배당금이기 때문에 그쵸, 주가가 주가의 오르면? 등락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네. 지우시고 향후에는 지우시고 그다음에 배당금을 보세요. 배당금. 금이 어떻게 네, 주당 배당금 볼까요?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계속 올라가네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40년 이상 배당금 올려주고 주가 있고요. 주가 수익률도 네. 올라가고 네. 배당 수익률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흔히 얘기해서 주가 차익도 먹고 네. 배당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식품 음료 네.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다 네, 그러니까 먹자. 뭐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네.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배당 수익을 넣으면 헷갈리지만 네, 배당금은 네. 딱 알 수 있잖아요. 금이 올라가. 중요하죠. 네, 배당금이 금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펩시고요. 코카콜라도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코카콜라 네, 같이 보시면 똑같은 모습입니다. 거의 똑같은. 코카콜라도 예, 약간 조금 바뀐지 지루긴 했지만 바뀐지 모르겠죠. 네, 최근에 펩시하고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배당금이 계속 올라가네요. 역시 배당금을 많이 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돈을 크게 벌진 않죠. 네.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뭐 갑자기 콜라 두 캔을 마시진 않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마시는 게 있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올려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그 아쿠아피나하고 다산이는요. 그 아쿠아피나는 동남아에 가시면 없어도 못 팝니다. 불타게 팔려요. 예, 물이. 왜냐면 동남아 가면 수질이 별로 안 좋아서 여러 가지가 제품이 있는데 선뜻 그 토종 브랜드에 자 손이 안 가는 예. 약간 물에도 사실 급이 있고 맛이 다르거든요. 뚜껑 자체가 약간 조잡해 보입니다. 뭔가 사람 손으로 끼운 것 같은 약간 그런 게 기계로 있어갖고 그렇고 딱 보면 이제 뭔가 펩시에서 만든 아쿠아피나는 진짜 브랜드에 보여요. 보입니다.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얼마나 빛나겠어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물값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네. 아쿠아피나 많이 먹는데 예, 그게 많이 팔리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아쿠아피나는 저 멀리서 떠오는 게 아니고 직접 정수에서 그 지역에서 나온 정수에서 미국에서? 아니 그 지역에서 그 만약에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미국에서 정제해서 그냥 줍니다. 그러니까 그 정수 시설이 그러면 예, 거기서 이미 코카콜라 펩시에서 혹시 이 물을 계곡에서 떠오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그런 물이 아니고 수돗물을 가져온 거를 정제해서 보내준다. 먹는 그 정수 거다. 시스템이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겠네요. 근데 정수 시스템이 일단은 펩시는 이제 인정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고 있고요. 저도 역시 동남아에 가게 되면 아쿠아피나 네. 마신다는 것도 말씀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은 많이 말씀하시지만 경기가 좀 어렵다. 안 그러면 뭐 어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된다. 그래도 네. 올라가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배당 수익까지 같이 거둘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영문 글로벌 화면을 통해서 월가에서는 네. 이 펩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투자 의견을 좀 보도록 할게요. 투자 의견은 잠깐만요. 제가 네. 투자 의견보다는요. 투자 의견 연김에 네.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영문 글로벌 통해서 왜냐면 투자 의견은 코카콜라와 펩시는 그닥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력 매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매수하자는 그런 측면이고요. 제가 여기서 뭘 보여드릴 거냐면 네네.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 기술주가 올라오는 모습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여기밖에 안 나와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네. 딱 보시면 화면 잡아주겠습니까? 지금 아마존의 주가의 모습인데요. 네. 아마존과 밑에 있는 매출의 모습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실적이. 지금 매출 예. 아래 차트가 매출입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따가 세미나 때 말씀드리겠지만 차트만 보시면
못 들어가죠. 그쵸. 너무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실적과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지금 차트 모양이. 만약에 겹쳐놓으면은 구분을 못합니다. 웬만한 분들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아마존의 앞으로의 실적은. 그러니까 아마존 실적은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라니까. 지금 올라가는 계단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배당을 주는 기업들대로 아니면 성장하는 성장 기업대로 보셔야 되는데 그게 다 영웅은 글로벌 S에 있다 답이. 네, 우리가 또 팁으로 차트를 연 김에 이제 그렇게 매출 추이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까지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사실 그렇게 뭐 엄청난 높은 목표 주가가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또 우리 영문 글로벌 2663 화면 번호 체크하시면은 월가의 투자 의견도 각 종목별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펩스에 대한 이야기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콜라는 코카콜라를 드셨지만 펩스 안에서의 매력을 새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절고절 US스타의 장원석 본부장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